동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구야 문헌 처자미상 18세기 현대 초입입니다. 동동주, 부의주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1. 찹쌀 한 마리로 밥을 쪄서 그릇에 담아 차게 식히고 물 한 마리도 끓여서 차게 식힙니다. 2. 노릇가루 한 대를 먼저 물에 담가 어우러지게 한 다음 찐밥에 섞어 독에 넣고 술을 빚는다. 3. 3회로 술이 익어서 맑아지고 익은 술에 조금 뜨는 것이 있으면 쓴다. 떠있는 모양이 개미가 떠있는 것과 같다. 맛은 달고 독하며 여름에 쓰는데 적합한 술이며 온수나 냉수에 섞어서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과 독이 필요합니다. 동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봉유설의 이수광 썼고요. 1614년입니다. 동동주, 부의주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 이하에 보면 술에는 범죄, 부의가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호세 사람들이 술을 가리켜 로그인이 한다. 주례, 범죄, 주에 보면 범이란 술이 익어서 지꺼기가 둥둥 뜨는 것이다 라고 했다. 지금의 찹쌀로 술을 빚어 익혀서 맑게 되기를 기다려 술 지게미를 조금 띄운 것을 부의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살림경제구역 홍만선 1700년대입니다. 동동주 만드는 법, 부의주 만드는 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먼저 끓는 물 3병을 식혀 노릇가루 한 마리를 섞어 하룻밤 재운다. 2. 찹쌀 한 마리를 물에 불려 쪄서 밥을 짓고 그릇에 담아 식힌다. 3. 불렸던 누룩을 그 물에서 주물러 채로 걸러낸다. 4. 누룩 찌꺼기는 제거하고 걸러낸 누룩즙으로 이의 쪄낸 밥과 섞어 항아리에 담아두면 3일이 지나서 익는다. 5. 맑게 가라앉은 후 사간술밥을 조금 띄워서 사용한다. 그 모양이 개미가 뜬 것 같고 맛은 달고 독하다. 여름철에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과 항아리 체가 필요합니다. 동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여구 1835년경이고요. 동동주 만드는 방법 부의주방에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 1. 찹쌀 한 마리로 고두밥을 지어 식힌다. 2. 물 3병을 끓여 식힌다. 3. 식힌 물에 누룩가루 한 대를 먼저 섞는다. 4. 누룩물에 고두밥을 고루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5. 3일 밤이 지나 하루 되면 술밥이 뜨면 사용한다. 그 모양이 개미가 떠 있는 것과 같고 물이 달콤하고 독하여 여름에 마시기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동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하루에 만들어지는 동동주 만드는 방법이고 식품명은 이들주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찹쌀 두 대로 물지도 되지도 않은 게 좋습니다. 2. 고운 가루 누룩 다섯 옥을 섞은 다음 항아리에 넣고 막대기로 여러 번 휘젓는다. 3. 6시간 지나 거품이 일어나면 항아리 주둥이를 밀봉하고 두껍게 덮어준다. 4. 온돌에 놓아두어 저녁 무렵이 되면 처리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온돌이 필요합니다. 동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 회요 최한기 1830년경이고요. 동동주 만드는 법 부의족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 1. 끓인 물 3병을 식혀 누룩가루 한 대와 섞어 하룻밤 채운다. 2. 찹쌀 한 마를 물에 불려 쪄서 밥을 짓고 그릇에 담아 식힌다. 3. 물에 불린 누룩을 그 물에서 주무르고 체에 걸러 찌꺼기를 제거한다. 4. 걸러낸 누룩즙과 쪄낸 밥을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3일이 지나면 익는다. 5. 맑게 가라앉은 후 삭은 쓸밥을 조금 띄워서 사용한다. 그 모양의 개미가 뜬 것 같고 맛은 달고 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동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동동주 부의조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 밑술 백미 다섯 대를 충분히 쪄서 차게 식힌다. 2. 누룩가루 한 대와 껍질 벗긴 잣 1.5대를 곱게 찧어서 1위 찐밥과 함께 술을 빚는다. 덧술 1. 6일에서 7일이 지나 삭으면 청주 두 병을 첨가해 해주고 2, 3일 더 삭힌다. 2. 그 술을 여러 동이에 나눠서 담아 마음대로 쓰는데 넉넉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동이 여러 개입니다. 동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사신서 서명이고요. 1771년입니다. 동동주 부의조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 1. 찹쌀 한 마리를 쪄서 익으면 그릇에 담아 식힌다. 2. 물 3병을 팔팔 끓여 식힌다. 3. 이의 식힌 물에 누룩가루 한 대를 넣고 잘 섞는다. 누룩가루는 먼저 하루 동안 물에 담갔다가 체에 걸렀습니다. 4. 3의 누룩물에 1의 찐 밥을 넣고 섞어서 항아리에 담는다. 5. 3일 밤이 지나면 바로 익는다. 부의주는 맑게 가라앉은 다음 약간은 주배, 거르지 않은 술을 띄워서 마시는데 그 모양이 개미가 떠있는 것 같다. 맛이 달면서도 독하여 정말로 여름철에 쓰기에 적당하다. 누룩가루는 먼저 하루 동안 물에 담갔다가 체에 걸렀으면 좋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릇과 항아리와 체가 필요합니다.
동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생요람 강화가 있었고요. 17세기입니다. 동동주 부의주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 1. 찹쌀 한 마리로 밥을 쪄서 차게 시킨다. 2. 물 한 마리를 팔팔 끓여 시킨다. 3. 노릇가루 한 대에 물 2의 끓여 식힌 물을 넣고 골고루 섞어 항아리 담는다. 4. 3일 밤이 지나 술이 익으면 맑게 가라앉힌다. 부의주는 마실 때 초배 거르지 않는 술로 술을 조금 띄워서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동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동농서 문화에 서호수가 썼었고요. 18세기 말입니다. 동동주 부의주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찹쌀 한 마리를 쪄서 익히면 그릇에 담아 식힌다. 2. 물 3병을 팔팔 끓여 식힌다. 3. 누룩가루 한 대에 끓여 식힌 물을 붓고 섞는다. 4. 누룩물과 1의 식힌 찹쌀밥을 골고루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5. 3일 밤이 지나 항아리 속의 술이 맑게 가라앉으면 맑은 술만 떠서 병에 담는다. 약간의 주배, 거르지 않는 술을 따로 떠든다. 마실 때 약간의 주배를 띄우면 그 모양의 개미가 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과 항아리가 필요합니다.